성락성결교회 주일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주절 후 제7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의 한해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열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을 모두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이 가을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물질이 넉넉함은 적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의 넉넉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임을 느끼며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끗하여 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북핵의 위기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갈등과 상처와 고뇌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희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 위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형은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씀 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대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지형은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마다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섬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샬롬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영혼의 찬양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좋은 가을날입니다. 비도 오고 해서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서 아주 가을 속으로 깊이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되고 또 삶의 문제들은 풀리고 넉넉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께 또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아영아부 축복합니다. 또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늘 샬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권사님 인도하신 김희준 씨, 또 이영숙 송춘화 집사님 인도하신 조기순 씨, 또 우리에게 찾아나오신 김진숙 씨 세 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교육받으시고 또 수료하신 세 분 주남도 같이 그리고 한꺼번에 환영하죠. 국미옥 집사님과 공부하신 임지영 씨, 인선자 권사님과 같이 또 공부하셨습니다. 김순복 씨, 정미연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박희숙 집사님. 제가 전원 부른 여섯 분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우리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잘 오셨고요. 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늘 신앙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 삶의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보 12면 한번 봐주시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며 묵상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첫 시간이고요. 11월 15일까지 수요예배, 주일예배, 또 한가을 말씀 사경의 3일까지 포함해서 12번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특별히 올해 로마서 묵상 여기에 전체 다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기념품을 하나씩 드릴 것입니다. 근데 피치 못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바로 예배 끝나면 그 로마서 묵상 그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시고 또 교회 이렇게 오실 때 우리 앞에서 안내하는 남전도 회원들한테 나 이때 못 왔는데 동영상 봤다 그러면 도장 다 찍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되시죠? 아유, 담임 목사님이 머리를 되게 쓰시는구나. 예, 머리를 되게 쓰고 있습니다. 제 목사 심정으로 로마서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합니다. 많이들 꼭 참석해 주시고 지난 수요일에도 아주 많이 나오셨어요.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구면을 보시면 해외 선교부 중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면에 4차 국내 성지순례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 광고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 끝나면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또 네 번에 걸쳐서 갖겠습니다. 주보 4면 보시면 매년 가을마다
한가을 음악 예배하지요. 올해도 11월 1일에 수요예배 때 합니다. 한가을 음악 예배 주제를 참 멋지게 잘 정했어요. 가을에 물들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예배 담당하는 드보라 찬양대 비롯해서 뷰라 카이로스 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또 작년처럼 여전도연합회에서는 행복 나눔 가게 홍보하고 또 전하면서 간단한 패션쇼도 또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수집사회 또 권사회 원래회 모임 있고요. 3면으로 한번 보시죠. 매년 10월쯤에 나가는 광고인데요. 내년도 교회 사역을 위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2층 사무실에 적어서 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모든 부서 기관은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들이 부장직을 맡고 계신데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주셔서 전달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년이면 부채 상환이 다 끝날 텐데 부채 상환이 다 끝나고 우리가 남는 재정 여력을 선교 또 다음 세대 교육하는 거 또 어려운 이웃 돕는 거 교회가 본질적으로 늘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깊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제안들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매년 그랬듯이 제안해 주시는 것을 꼭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사역 방향에서 내년도 채택될 거는 또 채택하고 또 내년도 안 되면 또 뭐 그 다음 년도 하든지 하여튼 내신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광고 쭉 한번 보시되 종교개혁 대희년 기념 공연 뮤지컬 루터가 여태까지 세 번 공연이 됐는데 이제 11월 4일, 5일 마지막 피날레 공연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후 3시입니다. 문화사역부에 감사드립니다. 11월 19일에 세례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꿈이름 새벽 예배 세 번 한 거 개근하신 분, 정근하신 분 꿈새 매달 오늘 안내 부스에 교구별로 있으니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슬로우스쿨 개교 또 개강 감사 예배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주성 목사님, 정희양 목사님 전남 증도에서 사역하시는 슬로우스쿨 개강 예배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지순례 내년도 신청은 10월 말까지 받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을 소풍 어제 1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4개 교구가 소풍 다녀왔어요. 어제 날씨도 굉장히 좋았어요. 2교구, 6교구 또 가을 소풍 남아있는데 참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북한 선교부에서 탈북하신 여성분들 1일 도시문화 체험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 돕는 일이 끝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북한 선교부에서 우리 계속해서 그 사역을 또 필요할 때마다 진행할 텐데 성도분들의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쭉 한번 참고하시고요. 매년마다 수능생 또 취업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있는데 올해도 10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원로 목사님 사역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출산하신 가정 축하드립니다. 김경식, 김보경 부부 딸 얻으셨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축복합니다. 결혼 소식 세 가정이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최승욱은 이유선 양, 우리 최영선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고요. 양혜혁 군 그리고 박혜연 양, 우리 양현식 안수집사님 네 분 아들이신데 또 토요일에 있고 이진희 군, 김탄희 양, 우리 김경철, 김현숙 성도님 따님 되십니다. 우리 세 건의 결혼 또 많이들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하신 분들 계십니다. 황미동 권사님, 류명식 장로님 모친 윤용숙 권사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이수연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조부 되시는 이용근 권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고요.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위로 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례 두 건 잠시 소청 광고 말씀드리면
김진규 장로님, 정선미 권사님 모친이신 고 방봉희 권사님 91세를 일기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방 권사님은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부터 신앙생활에 오신 분인데 빈소는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6시 반에 입관 예배, 내일 5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 교회 출발은 각각 30분 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현미 집사님, 심용식 성도님, 모친 되시는 부친 되시는 최두호 성도님 94세를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문상하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뭐 깊어지고 이러다간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춥다 이런 소리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순서로 우리 아가 축복기도 하고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오고 언니네 목사님하고 악수해요. 권하여 오이고 이뻐요 드보라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영이가 이쁜 동생이 있어서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하영이하고 하영이 동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희원이 이 아이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 사랑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희원이하고 희원이 언니 하영이가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 또 이쁘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귀한 내외간 두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경제력, 지혜, 건강 모든 일에 큰 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갈 때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을입니다. 제가 어디 집회에 가거나 또는 이런저런 기회에 사람들에게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 던져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뭐 어떤 모임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가을을 좋아한다고 손을 들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봄도 참 좋은 계절인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중국에서 오는 황사 또는 봄이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봄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선호도가 가을 쪽으로 더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름도 좋고 겨울도 참 매력적인 계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을 모습 또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시면서 경험해보고 또 야 그때 그 가을 단풍 또는 그 가을 산 또는 그 가을 바닷가 해변 너무나 멋있다 그런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아주 인상 깊게 남은 그런 장면, 광경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안에 참 멋진 산들, 또 멋진 자연 풍경이 굉장히 많죠. 혹시 금강산 가보신 분들 아마 여기도 계실 텐데 옛날에 남북관계 한참 괜찮을 때 금강산 관광했잖아요. 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전체 산 중에서 뭐 가장 절경하면은 금강산을 흔히 얘기하잖아요. 금강산 가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남한 쪽에도 참 좋은 산들 많죠. 뭐 설악산 좋고 또 단풍하면은 뭐 내장산이 빠지지 않고 또 무등산도 좋고 참 다 좋죠. 근데 사실은 우리 서울 사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쪽 동네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데 좋은 장소 참 많습니다. 양평, 양수리 이쪽만 가도 뭐 사계절 다 참 아름답죠. 또 한강변 가을 모습도 그 정취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곳이죠. 아니면 제일 가까운데 더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시간 내셔서 가실 수 있는 서울숲 아주 좋죠. 서울숲은 만들어진 거 이제 꽤 여러 해 되면서 뭐 거기에 나무들 식물들이 점점 자라니까 이름 글자 그대로 아 이제 진짜 숲이네 이런 생각이 나게 점점 더 울창해지고 아주 참 좋은 곳이죠. 비슷한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가을이라고 특정하지는 말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자연경관 또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경험했던 이런저런 경험들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그런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근데 아마도 거의 공통적으로 그들의 대답 속에 광야 이 단어는 아마 거의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은 뭐 완전히 사막 같은 지역도 있고 또 사막하고는 조금 다른 게 광야라는 우리 한글 단어가 조금은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그쪽에는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적인 경험이 광야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 경험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머릿속에 아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지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연히 그렇겠고 또 일제강점기도 당연히 그렇겠고요. 뭐 6.25나 이런 것보다 더 우리랑 가까운 2002 한일 월드컵 이거는 굉장히 기쁜 경험으로 우리랑 또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거죠.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러면 역사적인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피부에 뭐 와닿거나 그러진 않죠. 요즘 또 병자호란 그거를 소재로 삼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봤는데 참 영화의 감동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광야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 경험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살 때부터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런 의식이 충분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사실은 이런 민족적인 단결 하나된 의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잡족이다 이렇게도 표현한 그런 비슷한 성경 표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공통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광야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민족 전체가 계약을 맺은 것도 출애굽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이제 뗄 수 없는 게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이 이어져요.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 민족이다. 이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이거는 그들의 역사 경험에서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그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에서 광야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질문 당신이 경험해 본 또는 경험하고 싶은 그런 자연 경관 또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만일에 그렇게 묻는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하고 연관해서 광야나 사막이 옥토가 되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장면이라고 아마도 대답을 할 것입니다. 광야는 사실은 사람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죠. 뭐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너무 뜨겁고 또 밤에는 춥기도 하고 기온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광야가 제일 힘든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 모든 생태계, 생명 현장에서 물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들도 자라기가 힘들고, 뭐 식물이 안 자라니까 식물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도 뭐 거기에는 생존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생태계 먹이순환 고리에서 사실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마는 거죠. 식물이 있어야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아주 독한 생존력을 가지고 견디는 그런 나무들, 뭐 가시나무, 찔레나무, 뭐 그런 것들 정도나 생존하지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 만일에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건기, 우기가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때는 실제로 광야 거기에 바짝 마른 거기에 물이 철철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움푹 패였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죠. 바짝 마른 땅이죠. 근데 거기에 우기가 되면 거기에 물이 차서 넘쳐 흐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경험에서 바짝 마른 광야인데 어느 계절에는 거기에 물이 가득 차서 막 흐르고 이런 경험도 하는 거죠. 근데 뭐 1년 내내 또는 몇 년이 가도 계속해서 바짝 마른 그런 광야 또는 막 사막화된 그런 지역에 한번 상상을 해보건대 물이 철철철 넘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물이 넘치면은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겠죠.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나는 그런 수종들, 잣나무, 백향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이 막 자라겠죠. 또 그 강가에 뭐 물고기도 살고 물고기 잡아먹는 짐승들도 살 테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풍요로워지고 사람도 그 강가에 마을을 짓고 또 점점 도시도 발달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구약 성경이 제일 큰 축복으로 얘기할 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어려움에서 회복된다,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서 다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집단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든 외적이 침입해오든 경제적으로 가뭄이 들었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하여튼 어려움에서 회복된다.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구약성경은 바로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예언서 중에서 제왕이라고 표현되는 아주 귀한 책이죠. 근데 이사야서가 40장부터 회복, 위로의 말씀이 나와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 책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요. 40장이 딱 들어서면서부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위로, 회복, 희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희망의 말씀이 바로 그런 식으로 묘사됩니다. 광야가 변한다. 41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띔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자, 두 장을 더 넘어가서요. 43장, 네, 절수는 같아요. 18절부터 20절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된다, 광야에 강물이 넘쳐 흐른다 이런 종류의 표현 중에서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43장 18절부터 20절이 성도들 귀에 아마 제일 익숙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구약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그 삶, 자연 환경이 광야, 사막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축복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 상상도 못할 넘치는 복으로 변한다. 그게 바로 광야에 강물이 흐른다. 광야가 옥토가 된다.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설교 본문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산, 언덕, 나무 이런 거를 사람처럼 표현해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있는지, 산들과 언덕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위대한 회복과 희망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금방 읽어드린 12,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그 13절 끝머리에 나와 있어요.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된다. 근데 그게 뭐냐? 뭐를 뜻하는 거냐? 13절 끝머리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된다. 이 표현을 쉽게 얘기하면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된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런 표시가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된다는 거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3절 마지막에 있는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표현 또는 그 표시가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된다 이런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과 연관된 광야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뭐 살면서 통상적으로 아 그래? 그건 그래서 그렇게 됐겠지. 어휴 참 대단하네. 많이 애썼네.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구약 성경, 이 예언서나 이런 데 표현으로 말하면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된다. 그런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정도 우선 설명드린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현상, 그러니까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되고 거기에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이건 비유적인 건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어려움이 변해서 복이 되고 내 삶에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그게 반전되는 바로 그런 일이지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반전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그런 일을 바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번민하고 밤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여기에서 주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뒤집어 주십시오. 반전시켜 주십시오. 마치 광야가 옥토로 변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주십시오. 이거를 진짜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어요. 또 평생 교회 생활을 떠나진 않아요. 왜? 구원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천국 갈 동안 주님을 믿고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의 역사와 반전의 기적을 진지하게 기대 안 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이 반전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그 영역, 그 일거리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감동의 선물, 기적적인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 정도 듣고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복을 누리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 해야 되잖아요. 반전의 기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된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나 그런 삶을 진짜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지요? 이런 질문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55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에 반전의 축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되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되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부른다.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뭐 장로님 또는 어떤 집사님, 내 아는 친구, 이렇다면 찾는다. 그러면 만날 약속하면 되는 거죠. 그 집에 찾아가면 되는 거죠. 부른다. 그러면 전화 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찾는다, 부른다. 이거는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찾는다, 부른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답도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7절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줄이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내 마음에 내가 이런 거를 잘못했지,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실 때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둘러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는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토를 달고 싶어요. 아유,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주님. 아유, 근데 이 일에 연관된 그 이 집사, 주님도 그 사람 성깔 알지만, 아유, 저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죠. 아유, 주님, 박권사, 그 양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씨 박씨 용서하십시오. 성씨들이 많아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자복은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책망해 주시는 그대로, 예,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죄라는 게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래야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되지요. 근데 이거를 가로막는 게 있다니까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사야서 59장을 쭉 읽잖아요. 그럼 이 문맥이 쭉 되면서 20장에 죄를 떠난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자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죄악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삶의 상황이 광야와 같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4절에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중묵상하면서 광야가 옥토로 변하는 반전의 기적에 대해서 묵상했고, 그리고 이런 반전의 기적은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말하면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든 그건 일단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형벌 또는 매를 맞는 것이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무고히 다른 사람의 공격을 당하든 그건 일단은 상관없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반전돼서 축복이 된다. 광야가 옥토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에 좀 잡히게 한 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뭘까요? 그 답도 오늘 묵상 본문에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이에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제가 지금 그 본문 내용을 표준 새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뭐가 필요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66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제일 주된 통로가 66권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거는 바로 66권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이 66권 성경 말고, 아이 그건 한참 오래된 책이니까 그는 요즘 시대가 좀 떨어졌고 내가 새롭게 얘기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66권 성경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그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다.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죠. 66권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66권 성경에는 책망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는 거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책망받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심판받거나 저주받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심판, 책망, 저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려움은 해결할 수만 있으면 자기에게 약이 되고 더 큰 복이 되잖아요. 바로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광야가 옥토가 되는 축복이지요.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찍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나요?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공부 1년에 한 개 정도는 참여하십니까? 필사하시는 분 계시죠? 필사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경청하십니까? 그리고 말씀과 연관된 이런 헌신을 통해서 깨어진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66권 성경,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붙들어야, 그래야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사모하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일 중요한 메인 채널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주신 그 내용,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십시오. 왜? 말씀대로 사는 거를 사탄이 제일 싫어하니까, 말씀을 제 아무리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거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내게 다가온 말씀, 주님의 입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나서 바로 하는 기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내게 들은 말씀, 내게 들려온 말씀에 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중에 제일 중요한 도장이 인감 도장이지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또는 말씀 묵상하고 하여튼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하는 기도를 인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인감을 찍듯이 기도하며 여러분의 것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방 드린 말씀처럼 인감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가온 말씀 꼭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각자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저희 마음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에 말씀해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영접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되는 기적과 축복이 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반전돼서 하나님의 복으로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문제나 재물 문제나 또는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 하나님 반전시켜 주옵소서. 주님이여 찾아오셔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간구합니다.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안수하시고 지금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5장 찬송 1절 4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들은 말씀과 연관해서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주께 드리십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꼭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신. 아멘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꼭 들려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반복되는 종교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며 역사하며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힘든, 어려운, 고민스러운 일들, 광야 같은 것들 변해서 옥토가 되고 광야에서 샘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안수하여 주사 광야 같은 그런 몸의 상태가 변해서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주옵소서.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광야가 변해 옥토가 되는 반전의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나 아들, 딸, 손녀, 손자, 자녀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간절한 헌신의 심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장학 건축, 또 여러 희년 파송과 사랑 나눔 금식 헌금,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또 약정한 것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마다 주의 은혜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에 동행하시고 손붙잡고 반전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멋진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